안녕하세요, 영희예요. 지금은 후포리입니다. 후포리. 아, 여기 되게 축제에서 대게 먹으러 왔는데 지금 4일째 배가 못 떠서 개가 없어요. 아, 그래서 그냥 저기 어시장 가서 그냥 개를 사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대게 축제하고 있어요. 아, 춥다. 역시 후포리는 남사막내가 유명하죠. 오랜만에 개 먹는다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개가 안 떨어. 그래도 먹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Let's go. 백년 손님 난서박내로 유명한 후포리예요. 이번에 외가 식구들이랑 다 같이 후포리에 놀러 왔어요. 후포리 하면 역시 대게죠. 저희는 전날 우선 회를 사 먹고 그리고 배가는 온천에서 온천을 하고 오늘은 대게를 먹으러 왔어요. 저희가 1월에 가서 홍게가 더 많고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홍게를 먹었답니다. 대게는 2월부터 맛있다고 하니 지금 바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배 뜨는 날 가면 싸고 좋은 게를 많이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진짜 엄청 들떠서 갔는데 날씨가 따라주질 않네요. 어쨌든 그래도 왔으니 홍게를 먹고 가기로 했어요. 게를 우선 주문하고 식당으로 갔어요. 그러면 게를 바로 쪄서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만 먹고 싶을 정도로 게를 정말 많이 먹었어요. 게가 들어간 된장국, 게딱지에 밥도 비벼 먹고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후포리 마을로 갔어요. 여기는 지금 이제 촬영지 구경하고 있어요. 그대 그리고 나 그리고 후포리 3인방 할머님 촬영하시는 백년손님 거기 지금 구경하고 있는데 이렇게 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네요. 여기가 바로 그 이발소예요. 마을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귀엽네요. 마을 구경을 마친 뒤 대게빵을 먹으러 갔어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간 곳은 고바오입니다. 이곳은 대게 짬뽕과 문어 짬뽕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엄청난 비주얼만큼 가격도 비싸지만 후포리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에 고고! 저희는 대게 짬뽕, 문어 짬뽕, 게살볶음밥, 해물짜장면, 탕수육 이렇게 시켜 먹었어요. 제가 가장 맛있게 먹었던 건 문어 짬뽕이에요. 솔직히 짬뽕 자체는 일반 짬뽕이랑 맛이 똑같아요. 그런데 문어가 진짜 맛있습니다. 와, 진짜 전혀 질기지 않고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진짜 최고. 대게 짬뽕에서는 솔직히 대게 맛이 전혀 안 나서 우선 대게를 받으시면 게딱지를 열어서 짬뽕 국물에 넣고
그리고 게살도 발라서 같이 넣어서 드세요. 그러면 더 맛있어요. 짬뽕을 만드실 때 미리 좀 같이 넣어서 만드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문어 따로 대게 따로 짬뽕 따로 만드신 후에 정말 고명처럼 얹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해물 짜장면도 괜찮았어요. 진짜 해물 정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후포리 가시면 한 번쯤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